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네. 쇠친소예요. 쇠친소. 셰프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한 분씩 더 나오십니다. 아, 셰프님들이 한 분 더 나오신다고요? 그렇죠. 오, 야, 이거 특이한데. 예예예. 예, 예. 제가 원래 그 친소 그 오리지널 MC거든요. 아, 와, 대박! 야, 야, 맞아. 와, 진짜 오빠 잊고 있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갑자기 TV에 나온 오빠 빵 생각났어요. 아니, 가끔 소진 서운해. 나를 그냥 대충 알아. 야, 아유, 친소 할 땐 잘 나갔는데. 아, 마이크 안 찬 줄 알았네. 아유. 자, 오늘 과연 셰프의 친구들 누가 나올지 셰프의 친구들 나와주세요. 네. 저 미안한데 네. 고향이 경상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느 셰프의 친구로 나오신 거예요? 아, 사실은 세 분 다 친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오. 방송을 다 같이 했었어서. 근데 오늘은 이제 이원희 셰프님이 네.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네. 나와서 먹는 방송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아, 저한테 두세 시간만 먹으면 된다고. 아, 근데 김태 씨 중요한 게 네. 요리를 잘 하냐가 중요한데. 아, 제가 사실 요리를 안 해봤는데 네. 결혼하고 애기가 생기면서 요리를 해봤어요. 아. 네, 근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어떤 거, 어떤 거? 미역국도 끓여봤고. 오? 오. 네, 파스타 해봤고. 파스타 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가요, 요리할 때?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죠. 아, 커요? 네, 굉장히 커요. 네, 지금도 비중 되게 커요. 아, 근데 몇 살이에요? 저요? 네. 저 11살이에요. 11살이요? 네. 11살인데 요리를 해요? 자, 이원희 셰프님 이겼어요. 어? 그랬어요? 여기 이원희 셰프님이 졌었어요. 야. 그리고 차일드 셰프 팀에는 네. 굉장히 성실하게 보이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예림 양의 친구로 나온 차일드 셰프 크루의 정우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리미 친구네. 우재 군도 엄청난 친구예요. 현재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지금 네. 다니고 있고 특이한 게 어릴 적부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머. 미식 투어를 즐겼다고? 네. 네. 부모님께서 여행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꽤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재 군과 우리 김태우 씨 요리를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진 씨? 네, 1라운드 미션 들어주세요. 사람 나오는 거 아, 이 정도가 나오는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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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뭐야? 움직여. 뭐야? 뭐야? 움직여! 움직여! 1라운드 미션 공개합니다. 조심. 어떡해. 하나, 둘. 뭐야 됐어요. 내가 안정했어.